아무리 마른 남성이랑 비교를 한다고 해도 여성분과 남성분의 이제 골격이나 이런 라인 자체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골격도 이제 여자인 남현희 씨와 비교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골격을 가지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DNA 성형외과 강영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펜싱 전 국가대표 선수인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인 전총조 씨가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별에 따른 얼굴상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성형외과적으로 봤을 때 성별에 따른 얼굴상이 따로 있나요? 여성분들이 상담을 하러 올 때 이제 남성적인 좀 외모를 가져서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긴 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좀 얼굴이 좀 길고 각이 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코가 좀 길고 직선으로 쭉 뻗은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고, 눈썹뼈가 좀 튀어나온 분들이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러 오시는 편이에요. 남성이지만 여성스러운 얼굴을 가지신 경우, 또 여성이지만 보이시아 매력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중성적인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요새 잘생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배우 김서영 씨 그리고 댄서 모니카 씨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직선 코에 중안면이 긴 얼굴형을 가진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사각턱이 발달한 윤곽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분이 여성스러운 특징을 가진 예로는 차은우 씨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여자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쌍꺼풀 라인을 가지고 있고, 부드러운 콧대 그리고 작고 날렵한 윤곽 라인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남성처럼 스타일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총조 씨를 여자처럼 보이게 만든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의 사진을 보면은 윤곽도 동그랗고 코도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격도 이제 여자인 남현희 씨와 비교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골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마른 남성이랑 비교를 한다고 해도 여성분과 남성분의 이제 골격이나 이런 라인 자체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경우에 얼굴 골격도 달라지나요? 네. 성전환 수술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 이제 호르몬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나 골격 라인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여태 전에 이제 공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신 이제 엘리어 페이지 배우를 보면은 골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라인들이 남성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도 하리스 씨나 풍자 씨 같은 트랜스젠더 분들이 수술 후에 골격 라인이나 얼굴 라인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별에 따른 얼굴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